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보실 영상은 슬레이어 중에 포식자가 확인할 수 있는 포식 슬레이어 세팅 되시겠습니다. 세팅은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멸 세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멸 세트는 치명타 그리고 치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눈을 안 쓰는 세팅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인은 원한 기습 돌대 질량 포식자 근데 질량 증가 대신 접앗을 써도 됩니다. 애초에 고신속 베이스이기 때문에 질량 증가에 페널티가 없어요. 더군다나 폭주를 키게 되면은 공이속 20%까지 붙습니다. 당연히 돌대는 풀 효율이 나오죠. 기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멸 세팅이기 때문에 백어택에서는 가장 존엄 각인이죠. 만약에 하이퍼엑스를 하시는 분이 원한, 기습, 돌대, 포식자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은 신속 다 주고 나머지 치명 가시면 됩니다. 목걸이에서만 치명이라는 말이죠. 악몽은 각인이랑 특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악몽을 가게 되면은 사멸에 붙어있는 치명타 효과가 없어져요. 치명 800, 신속 1500 비율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 치명 줘도 되고 귀걸이 치명 줘도 돼요. 그냥 대충 여기 근사값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몽 같은 경우에는 각인을 포식자 3, 돌격대장 3, 질량 증가 3, 원하는 3, 아드레날린 3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포식자 3, 돌격대장 3, 예리한 둔기 3, 원하는 3, 아드레날린 3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단님 저는 악몽이지만 기습은 끼고 싶습니다. 그럼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질량 증가 혹은 예둔 혹은 기습을 가시면 돼요. 마지막 1은 에테르 포식자입니다. 하이퍼익스 하시는 분들은 포식자, 돌격대장, 원한, 아드레날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명 시너지 들어가면 아드삼 너무 오버치적 아니냐고요? 백을 안 친다는 기준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치적을 800에 아들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파티에 고정 이제 뭐 치명타를 올려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여기 치명 내려버리고 신속 가면 되지. 그러면 또 악몽 개꿀잼 쓰죠. 그리고 카드는 세구빛입니다. 이게 화속성 트라이포드가 좀 몇몇 스킬이 있기 때문에 세우라제도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세구빛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특별히 어떤 스킬 홍염이 좀 더 높아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극신속이 아닌 악몽 세팅이라면 브루탈 임팩트는 다른 홍염보다 1-2렙 높은 홍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1옵션이랑 좀 맞춰서 쓰면 좋거든. 파이널 블루하고 퓨리어스 클로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비슷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후순입니다. 자 스킬입니다. 스킬 일단 와일드 러쉬입니다. 첫 번째 타오르는 분노 트라이포드 투포작 안 합니다. 그리고 루는 속행을 꽂았어요. 타오르는 분노는 이런 식으로 본인 주변에 틱이 생깁니다. 요걸로 타수를 발생시켜서 폭주 유지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길로틴 메인 스킬 중에 하나고요. 트라이포드는 경우에 따라서 정밀한 일격을 찍어주고 질풍룬을 꽂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딜링도 더 상승합니다. 다만 이게 좀 무지성으로 딜하다 보면은 오! 하는 순간 페일이 뜰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차징이 불편하신 분들은 분노의 일격 가시면 됩니다. 저도 분노의 일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퓨리어스 클로입니다. 빠른 준비, 경로, 휘몰아치기를 채용 중인데 빠른 준비는 선택이에요. 후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고신속 베이스에 마나를 좀 많이 잡아먹는 캐릭이기 때문에 단죄 심판으로 마나 회복을 끌어올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심판은 퓨리어스 클로에 꽂았고 단죄는 파이널 블로에 꽂았습니다. 자 파이널 블로입니다. 빠른 준비, 방출된 분노, 휘몰아치기를 채용 중이고요. 파이널 블로하고 퓨리어스 클로는 묶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마운틴 클립이에요. 빠른 준비, 약점 포착, 화염 폭풍을 채용 중이고 질풍을 꽂아주셔야 됩니다. 질풍 안 꽂으면은 캐릭터가 공중에서 안 떨어지는 것 같은 중력 무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다음 스킬 와일드 스톰프입니다. 이 스킬 때문에 지금 영상이 늦게 올라가는 건데 피해 증폭, 방출된 분노, 대지 충돌. 대지 충돌이 지금 투표작이 돼 있죠? 방출된 분노에 하셔도 되고 이건 우선순위는 아닌데 남아서 트라이포드를 했습니다.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잔상이 남으면서 1투포의 피해 증폭까지 유지를 시켜줍니다. 거의 풀이에요. 그래서 내가 폭주를 켰을 때도 이 친구로 지금 폭주 게이지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실전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볼케이노 1옵션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투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도약을 찍습니다. 왜냐? 내가 막 이쪽에서 딜을 하고 있었어. 근데 보스가 막 졸로 가. 그럼 바로 백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약을 채용을 한다. 메인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탈 임팩트입니다. 메인 스킬 중에 하나고요. 경우에 따라서 처치 강화로 딜뽕을 좀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조금 현실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저 친구를 찍으면 이렇게 기모아서 찍는 겁니다. 세긴 센데 사멸까지 낀 세팅에 저렇게 쓰는 거는 좀 힘들다.
스킬 사이클입니다. 스킬 사이클. 일단 와일드 러쉬 같은 경우에 속행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보스 패턴을 보고 이 와일드 러쉬를 이동기로 좀 아껴놔야겠다 아니냐, 그거는 본인 판단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말뚝딜 박을 때는 속행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꽂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폭주 상태겠죠. 그리고 스톰프로 장판을 깔아 놓습니다. 이건 계속 깔아 두셔야 됩니다. 파이널 블로로 단지 터트려줍니다. 그 다음 뿌리로 심판 터트려줘요. 그리고 큰 스킬이나 작은 스킬 이렇게 길로틴, 마운틴 클립 묶어줍니다. 브루탄 임팩트, 볼케이노 이럽션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은 길로틴하고 마운틴 클립, 브루탄 임팩트하고 볼케이노 이럽션, 파이널 블루하고 퓨리어스 클로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막상 던전 들어가면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저 스킬들끼리 묶는다고 생각하고 순서는 앞뒤가 뒤바뀌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킬을 좀 빠르게 굴러보면 처음에 폭주 진입하고 와일드 스톰프 깔아주고 파이널 블로, 퓨리어스 클로, 길로틴, 마운틴 클리브, 브루탄 임팩트, 볼케이노 이럽션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장판 깔아주고 파이널 블로, 퓨리어스 클로 갈겨주고요. 길로틴하고 클리브 갈겨줍니다. 방금 이 마나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일단 1주차 포식 슬레이어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땡큐.